할렐루야. 네, 단비 예배를 드리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 텐데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강한 군대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연약한 인생들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귀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들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주의전에 왔습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주의전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늘 믿음 안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변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을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고 나의 안일함과 나의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으로 당하시는 분에게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사님에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이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32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박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 동행하신 주님을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주님이 있는 그 자리를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영과 육의 강건함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주님 뒤로 물러주시고 주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몇 년 전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뇌졸중을 겪으셔서 2년 동안 말을 못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셨던 목사님이 회중석에서 말씀을 전하시러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입술에 힘을 주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모두 그분의 간섭과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흐느끼며 우시는데 앉아있었던 저도 목사님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겹게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진실되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과 그 흐느낌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과 섭리 아래 놓여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말이 어눌하기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일까요? 진흙덩어리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도 숨결을 불어 빚어주시고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졌어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통의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목사님께서 경험하셨기에 이 고백을 드린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부여잡는 영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인생 가운데 찾아드는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고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정호승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관계적, 물리적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약함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연 약함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광야, 밤이 되어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던 그곳에서도 홀로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형 에서에게로 가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처자식과 자신까지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내와 아들 11명의 아들과 소유를 먼저 건너 보냅니다. 야복에서도 야곱은 홀로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베델에서도 야복에서도 홀로였습니다. 베델에서의 홀로는 가족을 떠나 처음으로 겪는 물리적인 홀로였죠. 그로부터 20년 후 야복에서의 야곱에게는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홀로였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홀로였지만 지금 야복에서는 가족을 모두 앞세우며 스스로 가진 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베델에서와 같이 어쩔 수 없이 홀로가 되었든 야복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홀로가 되었든 바쁘고 분주할 때보다 홀로일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가 혼자임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를 고백할 때 비로소 곁에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역설의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외로움을 피해 다니거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야곱은 어땠나요?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느낌,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롭고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약함을 가지고 고요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에서도 야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것은 성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순식간에 어긋나죠.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십니다. 야곱은 그의 중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26절 중반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주고 싶은 그 복을 주십시오.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받길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깊어진 절망의 밤, 야곱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중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나의 깨와 나의 힘으로 나의 말변으로 살았지만 내 중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붙잡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어떠한 이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에 부여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사람과 친히 겨루는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저에게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와 상대를 해주시다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이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진 역설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절뚝거리는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설교 처음에 소개한 목사님의 고백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눈앞에 해가 돋습니다. 밤이었는데, 깊은 밤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눈앞에 해가 돋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해가 돋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을까요? 해가 돋았습니다. 그동안 경쟁으로 자신의 소유와 힘을 자랑하던 야곱은 지금 힘겹게 발을 띠며 밝은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가 돋으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에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 조사로 어머니 권사님의 일기의 일부분을 낭독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독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원한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요.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얻게 된 은혜를 기뻐한다는 그 뜻인 줄 압니다. 고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경험하고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기뻐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권사님의 일기장의 그 고백과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목사님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셨지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도 고백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채찍질과 희롱으로 얼룩진 무리를 지나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모습과 십자가 지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함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아름다운 약함,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약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많은 것을 누려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약함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는 힘을 강하게 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되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고도 열심히 일하시되 얕복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이 부끄럽기보다 은혜의 빈약함이 더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채워진 인생은 약함도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어두운 밤에 홀로일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얕복이었습니다. 얕복은 쏟아붓다, 비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얕복은 다름 아닌 쏟아내는 곳, 비우는 곳입니다. 얕복은 비우지 않고 쏟아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우리 인생의 얕복,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쏟아내야 합니다. 흘려보내고 비워내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쟁취하며 살던 그가 자신을 쏟아냅니다. 자기의 의를 쏟아냅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얕복은 그런 곳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 문득 나를 멈추게 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얕복을 만날 수 있고요. 분주하게 살던 일상의 한날 문득 자기 존재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속절없이 한숨만 쉬다가 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습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여정에는 어떤 여정이 있었습니까? 얕복이 있었습니다. 내 영의 불순물, 찌꺼기들을 쏟아내고자 우리는 얕복에 서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왜 내 인생은 밤 같고 왜 홀로인 것 같고 왜 얕복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밤 같은 인생이 없겠습니까?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질문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홀로 얕복을 건너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얕복은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장소 아닙니까?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밤에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다 쏟아내셨고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얕복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얕복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얕복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 땅의 야곱들의 문제는 약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리어 강해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심령이 약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열립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약한 심령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몸에 지닌 연약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몸에 지닌 연약함으로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세 번 주께 간구한다는, 이 세 번이 그냥 단순히 세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의 능력, 아름다운 약함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함의 능력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약함으로 내 소유가 어떻게 될까 보다 주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약하고 외롭고 힘겨울 때라도 고요한 고독의 자리로 그 야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약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내일을 살아내시는 사랑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갈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깊이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함께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뇌졸중으로 2년 동안 말도 못하시고 팔도 올리지 못하신 목사님은 자신이 걸어다니시는 진흙덩어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니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입니다 고백하셨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권사님은 그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 가운데서도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약한 그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약함의 능력을 믿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약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독에 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을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복으로 나아갑니다. 그 약복 가운데 나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온 우리 가운데 흘러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약복을 경험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쏟으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복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름다운 약함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약함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해를 돋우시며 밝은 아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고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약함, 약함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걸어다니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성단꽃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이 암송구절 이미지는 교회 화장실 곳곳에서도 부착되어 있는데요. 혹시 집에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부착하기를 원하시면 한 장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예배 전 개인 휴대폰의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전 교회 앞뜰에서 IT 부원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자 오리엔테이션이 이른비 예배 후와 수요 말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게 되실 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은 1, 2차 중 가능한 시간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모임인 소망회가 다음 주 큰비 예배 후 친교실에서 추석 모임을 갖습니다. 배우자분들도 같이 오실 수 있으니 다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석 모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앙 베이직 세미나가 9월 20일 오후 8시에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때에 그동안 신앙에 관해서 궁금했던 질문을 자세히 입력해 주시면 세미나를 통해서 4명의 목회자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기 제자훈련이 9월 22일부터 32주간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4주간 진행이 됩니다.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